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EO 특강의 이세진입니다. 요즘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층의 실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벤처, 창업에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경제연구소 이현호 연구위원을 모시고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 청년 창업에 대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현호 연구위원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현호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이 자리로 들어오는데 어떤 학생이 지나가면서 취업도 힘들고 원서도 통과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 그 육교에 이런 그 슬로건이 붙은 걸 봤어요. 경쟁하면 위험하고 양보하면은 편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도로를 갈 때는 사실 경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고가 나니까. 그런데 이 취업 전선이라 그럴까? 이 먹고 사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는 경쟁이 대단히 치열합니다. 그 여러분들 얼굴이 사실 지금 별로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뭔가 취업이나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조금 편하게, 야, 할 수 있다. 오늘 강의 제목이 청년 창업, 나도 할 수 있답니다. 앞에 청년 창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나도 할 수 있다. 그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대안으로서 창업 중에서도 1인 기업을 만드는 것, 이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여러분들의 친구나 선배 같은 사람들이 실제 1인 기업을 창업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걸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아까 사회자가 경제가 어렵다 그랬죠. 물론 지금 하반기쯤 경제가 회복될 걸로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은 2, 3년 더 가고 마이너스 성장이 또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은 당연히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경제가 나빠지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구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 표에서 데이터를 보면은 오늘 이제 성장률은 2009년에 뭐 마이너스 2%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고용률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어떤 연령대 전체 인구분에 실제 취업이 된 사람, 그 비율을 보면은 전체 연령대는 98년에 59%, 2003년에 63%로 상당히 높아졌죠. 그리고 이 수치가 상당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청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20대 후반,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해당이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은 2003년에 44.4%에서 2009년에는 40% 조금 넘습니다. 4%포인트가 떨어진 거죠. 청년층 1%포인트는 10만 명이 해당됩니다.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하면은 40만 명 정도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고 여기에다 구조적인 변화가 주고 또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보다 여러분들은 대학이 많이 지나겠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어떠면서 경쟁을 덜 거치고 대학에 입학해서 딱 졸업해서 취업하는 요 단계에서 이 병목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어렵고 일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신문에 보면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저희들이 약자라고 하는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한, 상대적으로 밀린 그런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그런 창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 아니면 조금만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창업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사실 그 청년 일자리 문제는 가정, 그 다음에 대학, 기업, 정부 모두의 책임입니다. 제가 여기에 일부러 각자 개인은 안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경쟁이 치열하고 뭐 여건이 나빠져서 취직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취직이고 창업이고 결정이 됩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취업하면은 돈을 많이 못 버는데 창업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서 저는 조금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거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은 또 실패할 수 있잖아요. 직장을 가는다는 것은 리스크가 작은 건데 창업은 이렇게 진폭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취업은 이렇게 가고 창업은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기울게 가죠.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취업을 해서 작은 기업일지라도 거기서 열심히 해서 뭔가를 배워서 아이템을 찾아서 나와서 자기 사업을 하는 것. 그런데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 기업의 사장님이 도와준다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참 촉망 많은 젊은인데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면은 좀 괜찮은 CEO들은 그 사람이 퇴직할 때 이렇게 매몰차게 내주는 것이 아니고 뭐 거래선을 알선해준다든지 자금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도와준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취업을 했다가 적당한 시기에 창업을 이렇게 바꾸는 이런 어떤 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창업이 어떤 면에서 또 좋으냐면은 기업에서 토플 성적 좋은 사람, 학점 좋은 사람만 꼭 뽑지 않습니다. 누리 반짝반짝.